하루하루 더운 날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3도를 웃돌겠습니다. 특히 광주와 목포, 신안, 순천과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긴 하지만 이렇게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 체감지수는 위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위험 단계일 때는 격한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실내 습도 조절을 잘하는 등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볕이 강하다기보다는 습도가 높아서 덥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구름 가득한 하루가 되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비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2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32도, 진도의 낮 기온도 30도를 웃돌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 31도, 여수는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당분간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집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